주고. 그렇게 그만큼 더웠어요. 부산 같은 데는 바다라도 있지만 여기는 진짜 사방이 분지라 가지고 진짜 더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서울 있다가 여기 대구 오니까 친구들이 유배당했다고. 그러니까는 그럴 정도로 이제 농담 삼아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더위도 더위지만 종갓집 며느리 생활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름이면 시어머니는 매운 고추를 가지 사이에 넣어 전을 부치곤 했다는데요. 한창 독이 오른 고추를 일일이 손으로 꿰어 넣느라 눈물개나 쏟았답니다. 그런데 전 부치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간장에 마늘과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이 양념장을 전 위에 발라치면서 한 번 더 굽습니다. 이게 마늘이 방부제 역할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여름 반찬이니까 좀 짭짤하게 고려하는 거 빨리 안 상하게 하고 있어요. 마늘과 고추의 매운 성분이 보존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여름 반찬으로는 제격입니다. 아무리 잘 보관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으니 여름엔 더 자주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름에 돌아오는 시조부님 생신이 제일 큰일이었다는데요. 그때 만들었던 음식이 완자타입니다. 닭살만 발라내 파와 함께 잘 다진 후 동글동글하게 완자를 빚어 전을 부칩니다. 아유, 손이 참 많이 가는 음식인데요. 미리 해놓을 수도 없으니 생신날이면 밤을 꼬박 새기도 했답니다. 그 전날도 못하는 거라 당하니까 겨울부터만 막 그 전날이라도 해놓는데 그때 즉석 요리를 해내야 되니까 밥을 드셨네. 응, 밤에. 네. 새벽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기 시작해가지고는 다 준비해놨다가 새벽녘 때부터 이제 하시는 거야. 잠을 못 주무시겠어요? 잠을 못 주무시지 이제 그날은 며느리 고생시키지. 전을 부치고 나면 살을 발라내고 남은 부위를 이용해 육수를 끓이는데 고추가 잔뜩 들어갔네요. 그게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붉은 것보다는 이렇게 안 붉으면서도 매콤한 맛이 나니까 좋지요. 고소한 완자전과 매콤한 육수가 어우러진 완자타입니다. 며느리는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지만 집안에 큰일 있을 때면 늘 상에 올랐던 귀한 음식입니다. 삼복날이면 며느리들은 아궁이 앞을 꼬박 지키곤 했습니다. 복날 챙겨 먹는 음식이 하나 있다는데요. 자, 우선요. 뜨겁게 달구어진 가마솥에 소고기를 볶습니다. 고기를 볶을 때 무와 고춧가루 양념을 함께 넣고 볶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물을 붓고 끓입니다. 육개장을 끓이시는데요. 그런데 고기를 삶아서 넣는 서울식 육개장과는 달리 고기를 먼저 볶다가 나중에 물을 붓고 끓입니다. 서울 육개장은 이제 물을 끓여서 고기를 같이 끓인 다음에 건져내갖고 찢어서 양념해갖고 나중에 넣고 대구식 육개장은 굵직굵직하게 썰어가지고 볶다가 참기름하고 잠깐 넣고 볶다가 나중에 물을 볶고.